자, 표고버섯, 소고기, 나물. 자, 이 표고버섯이 참 중요하겠죠, 선생님? 네. 어떤 표고버섯을 골라야 잘 골랐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이 계절에 요 가을철에 이 표고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표고는 우선요. 가시, 이걸 가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동그란 건 가시고, 가시 통통하고. 통통하고. 예, 그리고 이 뒤에 이 뿌리가 네. 좀 두꺼우면서 길쭉한 거. 예, 그런 거를 고르시면 아주 좋아요. 아. 너무 이게 가시 확 이렇게 폈대거나 이렇게 네. 그런 거는 조금 그 맛이 덜하고 그 조직감이 덜하거든요. 이거 아, 좋으네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땡땡하죠? 예. 땡글땡글. 약간 이렇게 폭신폭신한 감이 있어요. 네, 예. 네, 네. 자, 그럼 이걸 먼저 손질을 좀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연한 소금물에 네. 또 여기 혹시 지저분한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물에다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물에다가. 약간 살짝 헹구기만 하면 되죠? 네, 헹구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표고로 특별하게 나물을 해 드신 적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거의 없고 저는 이거를 이렇게 요리할 때 좀 넣거나 볶아 먹거나 네. 육수 끓여서 네. 거기 담궈 먹을 때도 좋고요. 이거를 또 이제 찌개 같은 데도 넣어도 좋은데 전도 많이 해서 드시잖아요. 아, 전에도 네, 네. 네. 근데 지금 요새 요 표고는 생표고기 때문에 나물로 해서 드시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부드럽고. 아. 그리고 저 여기 밑에 이거 네. 자르잖아요. 네. 저희가 그냥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예전에 육수 낼 때 네. 같이 넣어놨거든요. 아유, 그럼 표고에서 맛있는 물이 나서 굉장히 그 찌개나 밑국물을 활용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예. 네네. 자, 이렇게 소금물로 살짝 헹궈줬고요. 그 다음에는 네. 이제 부재료가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네. 예, 저는 오늘 소고기를, 이렇게 채썬 소고기를 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다졌죠? 예. 이렇게 다진 고기를 하면요. 여기 가서 고기에 잘 달라붙잖아요. 아, 예. 예. 그래서 훨씬 깊은 맛이 나거든요. 이때 그럼 부위는 어떤 부위가 좋을까요? 우둔살. 기름기가 우둔살. 없는 부분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채를 쓸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여기 그 채썬 쇠고기를 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식감이나 또 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저는 피망을 사용을 할 건데요. 네. 이제 검은 갈색에다 이렇게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들어가면 색깔이 이쁘잖아요. 예쁘죠. 예. 이렇게 할 거고 우리 이특 씨는 뭐를 네. 넣고 싶으세요? 저는요, 선생님 요 마늘 예. 괜찮을까요? 예, 마늘. 요 마늘 기름을 좀 내서 싹 하면은 좀 괜찮더라고요. 그냥 마늘 향하고 네. 고기하고 고기가 안 들어가도 표고에서 그 고기 맛 같은 향이 나니까 네. 아주 좋거든요. 쓸어보세요. 자, 이렇게 딱 해서 예. 넘어지지 않게. 네, 네. 이렇게 마늘의 그 결을 살려서 네. 네. 이렇게 예예 예. 그렇게 하는 게 편이에요. 한 요 정도? 예, 한 두께 한 0.23cm 정도로 네, 해주시면 요 정도로 그렇죠? 예, 잘 쓰르시는 너무 좋네요. 아주 그동안에 비약적인 발전을 하셨어요. 비약적인 발전 표현 너무 좋은데요, 선생님. 비행기가 날아가는 듯이 네. 아주 실력이 많이 늘으셨네요. 이제 그거 편으로 쓸어주시고 네. 저는 요거 피마늘 이렇게 채를 쓸어서 준비를 해줄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식감도 좋고 아삭아삭한데 우리가 보통 그 홍고추 같은 거는 우리가 색깔을 내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모양을 맞춰서 이거는 더 가늘게 썰어주셔야지 색깔이 더 예뻐지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홍고추도 채를 가늘게 썰어주시고 마늘이 아주 큼직큼직하니 마늘 너무 좋은데요. 예, 편술 요새 또 햇마늘이 햇마늘이 예. 예, 나온 거라서 마늘이 아주 좋아요. 사실 편으로 다 전 썰었습니다. 예, 다 됐죠? 네. 그러면 요거를 자, 어디 그릇에다 담아 놓으시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고기 양념을 좀 해봐야 되겠죠? 양념 중요하죠. 네, 양념. 저는 오늘 조금 고기 양념에 여러 가지 불고기 양념으로 할 거고요. 네네. 우리 이특 씨는 간장하고 참기름만 해서 양념을 아, 해주세요. 선생님, 근데 지금 저는 네. 이거 좀 보면서 놀란 게, 네. 이 소고기 양념을 할 때는, 네. 사실 간장, 예. 설탕, 예. 이게 기본적으로 좀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설탕이 없거든요. 예, 설탕은 없고, 네. 저기 나중에 여기 들어가면 이제 굳이 설탕이 안 들어가도 고기에 간장에도 약간 당도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간도 배고 맛있어요. 너무 좋네요. 예. 네네네. 자, 그럼 먼저 좀 양념 만들어주시죠. 예, 예. 저는 이제 그럼 여기다 간장. 네. 예. 그다음에 파마늘은 이제 기본으로 넣어주시고 파마늘 설탕 여기는 제가 설탕을 좀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채를 썰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깨소금 후춧가루 양이 적어서 그냥 양념을 다 만들겠습니다. 네. 참기름 해서 자 이렇게 섞어주시고 두 개를 여기다 볼에 넣으세요. 네. 그럼 저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네. 저는 그 먼저 간장을 예. 아 작은 한 큰술. 네, 예.
맞아요. 작은 한 큰술 맞나요? 네. 자, 이거 하나 넣고 그다음에 참기름도. 참기름도 작은 걸로 하나. 작은. 그래서 두 개를 잘 섞어주세요. 섞고. 왜 섞어주냐면요. 네. 기름하고 간장하고 비중이 틀려요. 어. 기름은 가벼우니까 뜨잖아요. 그렇죠. 예. 간장은 그러니까 같이 섞어주면 이걸 유화라고 그러거든요. 유화. 예, 아까 보니까 지금은 아주 움찔하게 잘 섞였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고기를 넣어서 버무려주세요. 고기를 넣고선 조물조물하셔서 예, 항상 양념을 이렇게 만져서 숙성을 시키셔야 되고요. 예. 이렇게만 해도 맛이 좋은가요, 선생님? 예. 이렇게만 해도 예. 고기에 간이 밴 음식은 간이 맞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간을 조물조물해서 아니, 예, 잘 묻히셨네, 골고루. 아, 너무 잘했죠. 예, 예, 잘했어요. 탄력도 있고 끈기도 있고. 자, 그리고 표고버섯을 데치러 갈 건데요. 네. 표고는 그냥 하게 되면 부서지기도 하고 지금 너무 물컹거려요. 수분이 네. 있어서 약간만 데쳐서 이거를 해주시게 되면 데치면 좀 더 식감이 식감이 살아있고 식감도 살고 막 부드럽고, 부서지지 않고 예, 부드러워지고 예,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데치러 가볼까요? 네. 불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항상 여기다 데치실 때 소금을 넣어주시고 소금을 좀 넣으셔서 데쳐주시는데 뭐 크게 오랫동안 예, 이렇게 해서 데쳐놓은 걸 갖다 넣으세요. 넣으셔서 이거는 여기서 나중에 볶을 때도 또 열이 가해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거는 데치는 시간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데치는 거는 그냥 찬 게 들어가니까 이게 좀 깔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한 이렇게 넣으시고 끓이는 게 아니고 데치는 거는 그야말로 끓는 물에 이렇게 한번 뒤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정도에서 꺼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 밑에 꼭지라고 그러나요? 네. 그걸 자른 기둥, 다음에 기둥. 기둥을 잘라서 제가 육수 만들 때 넣었잖아요. 네. 지금 이것도 맛있는 육수가 될 것 같거든요. 아유, 이 득신 나중에 사랑받는 사이가 되겠어요. 어머나, 어머나, 어째 예. 이렇게 전략하려고 그냥 눈으로 보이는 대로 다 이렇게 하시네. 요거는요, 예. 국물을 찌개 끓이는 데 넣으셔도 되고, 또 아니면 라면. 라면, 오. 라면 끓이는 데 넣으셔도 되고요. 예. 요거를 체에다 깨끗하게 받쳐서 애기들한테 물 마시듯이 국물로 주면 차로 마시면 너무 좋아요. 아, 건강식이네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 국물도 버리지 마시고 찌개나 국가를 든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요거를 이제 지금 뜨겁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물에다 헹구시면은 좋은데 지금 얘가 약간 덜 익었잖아요. 속에까지는. 네. 근데 이제 너무 세게 익히시면 속에까지 물 넣고 그러니까 그냥 요 상태에서 여열로. 네. 예. 들고 갑시다.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요 양념을 표고버섯 양념을 해놓으셔야 돼요. 아~ 예, 좀 큰 볼 예, 네. 묻힐 거니까 자, 표고버섯 양념은 똑같으니까 자, 여기다가 자, 참기름 하고요. 같이 해보세요. 네. 예. 자, 그럼 저는 표고버섯이니까 간장을 예. 두 개 작은 술로 예, 예. 하나. 예, 요거는 똑같이 표고의 양이 같으니까 예, 넣으시고 자, 요것도 잘 좀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지금 표고를 묻힐 양념이에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섞어주셔야지 표고에도 간이 골고루 배거든요. 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네. 표고를 좀 짜서 아. 요거를 물기가 너무 많으면 안 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거 꺼져 있죠? 이렇게 피시고 여기 표고를 지금 데쳐놓은 표고를 일단 넣으세요. 지금 이거 그동안에 여열로 또 익기도 했거든요. 엄청 뜨거워요. 예, 그런데 여열이 있지만 예. 이렇게 놓으시고 아이고 땡글땡글하니 그냥 이 특시같이 이뻐요. 어떻게 통통하게 이쁘네. 그러게요.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놓으시고 음식을 해다 보면 뜨거워도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아, 해서 따뜻해. 예, 이렇게 해서 이걸 차근히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표고가 으끓어지지 않고 여기서 물을 빨아지죠. 흡수하니까. 예, 그렇죠. 아니면 집에서 주부들은 그냥 네. 뜨거워서 꼭 이렇게 짜시는 분도 계세요. 아,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요리라는 게 계속 하다 보면 네. 이런 열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펴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물기를 빼주세요. 뺀 걸 이제 가지고 이제 썰어야 되죠. 요거를 약간 채 썰듯이 썰어주면 되나요, 그러면?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특징은 한번 점여보세요. 네. 어떻게, 요걸 점여보세요. 네. 어떻게 점이냐면요. 여기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반을 두꺼운 쪽으로. 네.
이렇게. 예. 한번 이렇게 가운데를 점여주세요. 잘 되는데.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쪽 정도 내주시고, 네. 네. 나머지는 그냥 이런 거는 작으니까 채썰어도 돼요. 네, 한번. 이런 거, 이런 거, 그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놓으시고, 이렇게. 너무 가늘게 쓸지 마시고, 폭 한 1cm 정도로. 표고가 너무 얇으면은요, 가늘으면은 조금 모양이 좀 들라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약간 나는 그 버섯에 예. 그 쫄깃한 식감을 좀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은 굳이 점이지 않아도 되죠? 예, 두꺼운 부분을 이제 여기가 두꺼우니까 하는 거고요. 안 네. 그러면 그냥 하셔도 돼요. 예, 지금 여기서부터는 그냥 하셔도 네. 될 것 같아요. 요리 솜씨가 많이 늘으셨죠? 아, 늘었나요? 예. 그냥 요리가 재밌었어요. 예, 제 입으로 늘었습니다라고 하기에. 아니, 제가 보니까 몇 개월 예. 만에 뵈니까 예. 이런 하시는 것도 그렇고 칼도 아주 숙련돼서 소리도 딱딱딱딱 아주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이렇게 자, 요거를 네. 이거를 여기다 그냥 묻히세요. 아, 바로 묻히면 되겠네요. 네, 네, 네. 이 표고버섯에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좋은 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려서 했을 때는 이제 물론 비타민들도 생성되겠지만 네. 이렇게 햇걸로 말리지 않은 걸로 할 때도. 칼슘도 많고 비타민 D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가 칼슘을 흡수하는데 꼭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고 또 베타글루칸이라는 그 면역 기능을 향진시키는 성분도 있고 예. 콜레스테롤을 또 막아주는 성분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묻혀놓으시면 아까보다는 색깔이 어때요? 윤기가 더 나네요. 윤기도 나고 예. 색이 약간 연한 갈색으로 됐죠? 네네. 예, 예. 자, 요렇게 해서 요걸 이제 볶아야 되거든요. 자, 그럼 저 불로 이동하나요? 지금? 네, 불로 한번 이동을 해보시는데. 네. 자, 고기 가져가시고요. 네. 기름을 좀 넣어주시고. 예. 예, 기름을 좀 넣어주시고. 거기 마늘부터 넣어서 볶으셔야 되겠죠? 네. 예. 마늘부터. 이때 불은 예. 좀 세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팽이 달궈서 좀 중간 불에서 해야지 네. 마늘의 향도 나오고, 이게 잘 탱글탱글하게 윤기나게 볶아지거든요. 마늘 듬뿍 넣을까요? 다 넣으세요. 아, 듬뿍, 듬뿍. 예. 예. 저는 파란 것부터 먼저 볶을게요. 아~ 예, 요렇게 해야지 색이 좀, 여기 아무것도 안 묻은 네. 상태에서 해야지 색깔이 곱게 나니까. 피망과 자, 예. 홍고추를. 올려서 볶아주시면서, 여기는 아무것도 지금 간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소금만 약간 했습니다. 아우, 향 너무 좋은데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여기 또 간이 좀 덜 됐으니까 이따가 소금만 약간 뿌려서 이렇게 해서 색깔 바로 살리도록 꺼내놓으세요. 꺼내놓으시고 이렇게. 저는 그럼 마늘 네. 꺼내지 않고 여기다 그냥 계속 볶으면 되나요? 그냥 볶으셔도 돼요. 네. 이제 여기다가 자. 표고를 볶으시는데 우리가 아까 참기름하고 간장하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굳이 다시 또 넣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있는 남아있는 기름으로 하셔도 되니까. 저도 버섯 넣을게요. 네네네. 아유 참 아주 자글자글 그냥 그냥 투명한 게 마늘이 썰기를 잘 쓰르셨네. 먹음직스럽네요 지금. 네. 네. 아직 이렇게 흔드는 건 좀 안 되시죠? 흔드는 거요? 네. 보여드릴까요 선생님? 네. 아 선생님. 오. 아유, 아, 예. 나가셔도 되겠어요, 이제 현장으로. 현장으로 나갈까요? 현장 어디로 나갈까요, 선생님? 지금 어디, 최고 음식 만드는 음식점으로 가셔서. 최고의 음식점으로 갈까요? 예, 예. 자, 됐어요. 너무 안 볶으셔도 돼요. 어우, 네. 색깔 제 거보다 더 이쁘네. 어쩌면 그렇게 이쁘게 잘 볶으셨어요? 절 닮았나 봐요. 예,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그거 이제 꺼내놓으세요. 아, 꺼내요? 예. 오. 접지에다 끊으세요. 전 여기다가 네. 고기도 같이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요. 네. 고기가 지저분해져서 안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고기하고 표고하고 익는 시간이 틀리잖아요. 달라서, 예. 예.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렇게 펼쳐서, 이제 한김 나가도록. 네. 예.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또 이특시가 볶을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뭘 조심하냐면 저는 표고를, 고기를 채를 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특시는 다진 고기에서 여기 다 이제 묻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센 불에 다 볶으면 얘가 다 달라붙어요. 예, 그래서 중간 불로 줄여서 네. 놔보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눌러가면 눌러서. 너무 세면 이게 응고되잖아요. 한꺼번에 덩어리가.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치면서 볶게 덩어리. 불은 너무 센 불에서 하시지 마시고. 네. 저는 이제 이게 떨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네, 그럼 이때는 네. 다 이렇게 자잘하게 풀어줘야 되나요? 이제 좀 눌러주면, 익기 전에 조금 눌러주면 좋죠. 어. 지금 잘 되네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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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하시면 고기의 육즙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맛있는 물이 빠져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볶았을 때 육즙이 하나도 없죠? 네. 여기도 지금. 어머. 잘 볶아졌죠? 너무 잘했네. 갈색으로. 네, 네. 진짜. 육즙 씨가 칭찬하시고. 본인이. 예. 여기다 다시. 예, 예. 예. 이거 고기를 이제 여기 가운데다가 한쪽으로 빼주시고. 이 나물이 묻힐 적에 이제 최종으로 우리가 잡채 같은 것도 하잖아요. 네네. 전부 이렇게 해서 묻히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나물 종류거든요. 잡채도. 끝났나요? 이제 옮겨갈까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버섯, 마늘, 전 고기까지 선생님께서는 네. 피망, 홍고추, 버섯, 마늘, 아, 네. 버섯, 고기까지 다 예, 예. 볶았거든요. 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무리로 돼야 돼요. 묻혀야 돼요. 묻혀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제 통깨를? 이거 통깨, 예, 통깨 조금만 남기세요. 네. 넣고 조금 이거 고명으로 뿌릴 거. 네, 조금 네, 넣으세요. 넣으시고 참기름, 예, 참기름도 넣으세요. 그리고 만일에 집집마다 식성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나는 조금 먹어보고 묻혀보고 싱겁다. 네. 그러면 여기다 소금을 조금 네.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묻힐게요. 이렇게 고기하고 표고하고 전부 섞이도록. 그리고 이제 만일에 여기다가 조금 나는 좀 아삭한 식감이 좋다 그럴 경우에는 오이 있잖아요 여기에 오이 오이를 살짝 절였다가 볶아서 넣으면은 오이는 아닥아닥 표고버섯은 부들부들 부들부들 네, 둘이 식감이 잘 어울려지는데 아닥아닥 부들부들 예, 저는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만일에 싱거우면 네.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소금을 조금 넣어서 이제 훅간을 이렇게 하시는데 네. 지금 보니까 여기 조금 어때요? 좀 심심해요 선생님 네 심심하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저거 실고추하고요. 실고추랑, 예. 계란 지단을 같이 넣으세요. 아, 선생님 저는 그러면은 예. 완성 접시를 좀 가져와서 그 위에 예쁘게 예,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세요. 네. 예. 여기다가 이제 저걸 넣으시는데 지단 예. 네. 지단을 다 넣으세요. 다 넣어요? 네. 마지막에 넣으세요. 조금 올려도 되죠? 예. 조금 남기시고 네. 예, 같이 섞어 주시고. 네. 그다음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네. 실고추를 넣으실 때는 네. 실고추가 길잖아요. 네. 잘라 주셔야 돼. 아, 이거 잘라야 되나요? 아, 이건 잘라 아. 잘라놓은 건데 이게 네. 길잖아요. 기름게 길죠, 들어가면 예. 목에 가서 걸리니까 아. 이게 한 3cm 이제 자르고 또 섞으세요 이제 네.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거 하나 들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우러지게 이렇게 골고루 섞으라니까 자, 다 묻히셨죠? 네. 이걸 담으실 때 네. 동그스름하게 네? 가장자리 다 놓지 마시고 가운데 이렇게 소복하게 네. 담으세요. 높게 높은 산을 쌓듯이. 네네. 네.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군침이 예 빨갛고 파랗고 저는 그렇지만 이 직지는 알록달록 하잖아요. 예, 몇 개씩만 그렇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손님이 예. 왔을 때 이렇게 해주면 네. 뭔가 어 야 요리를 정말 잘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또 생각해주는구나라고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같은 재료 가지고 식재료, 부재료를 어떤 거를 썼냐에 따라서 네. 지금 이렇게 놓고 한번 보시면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본 표고버섯 소고기 나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영양 만점 채소는 물론 부드러운 소고기까지 반찬 걱정 없애주는 이순옥표 표고버섯 소고기 나물. 마늘과 함께 볶아 맛과 향이 어! 쫄깃쫄깃 향긋한 이특표 표고버섯 소고기 나물! 자, 이번 한 주는 저희가 한식을 좀 배워봤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 바로 표고버섯 소고기 나물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께서는 정통 레시피죠. 예. 거기에 뭐 피망도 들어가고 홍고추도 들어가면서 정말 맛있는 예. 예, 보기만 해도 군침이 꿀딱꿀딱 넘어가는 표고버섯 소고기 나물이었고 저는 양념도 간단했잖아요. 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표고버섯 소고기 나물. 근데 이렇게 지단이 들어가서 네. 마늘하고 오른 게 무슨 잔치 음식 같아요. 잔치 좀 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먼저 우리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표고버섯 소고기 나물부터 네.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요, 밥하고 네. 비트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네. 한번 밥을 떠서 드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 이렇게 올려서. 자.
맛이 어때요? 너무 맛있다. 그 소고기를 채로 썰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씹다 보니까 뭐가 버섯인지 뭐가 고기인지 모를 정도로 씹는 식감이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맛있다. 근데 이제 이건 다져서 네. 이제 아직 안 드셔보셨지만 네. 제가 이제 드시는 거예요. 먼저 드실 건가요? 네. 대박. 아, 대, 아 대박. 대박인가요? 자, 그러면 한번 드셔보시면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반찬으로 드실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다른 채소가 들어가서 식감이 있는 게 좋고 요거 이제 급할 때 양념 많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제가 만든 이 소고기 나물은 마늘이 정말 들어가서 네. 마늘이 정말로 그 김치 역할을 해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매콤함과 그 아삭함이 같이 나와서 소고기는 소고기 나름대로의 그 소고기 본연의 맛을 또 지키면서 네. 버섯과 또 마늘의 맛을 또 함께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네. 이게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버섯이. 그래서 기름에다 볶으면 네. 훨씬 더 흡수도 좋고 아. 맛있어요. 근데 아주 감칠맛이 나는데 이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땡기는 땡기고, 맛이고 깔끔하고 예. 예. 이거는 이제 애기들이 좋아하는 맛이고 네 맞습니다. 예. 자 선생님 정말 한 주 동안 건강한 또 한식 또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유, 예. 네, 또 자주 놀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너무 그냥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네, 그동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아니 불러주시면 또 와야죠. 네, 자주 놀러 와주실 거죠. 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틀에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